자, 어쨌든 이렇게 대상을 타고 아직까지 많이 뭐 여러 사람들 막 고맙다고 하셨는데, 정작 멤버 여러분께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요? 릴레이로 덕담, 릴레이 덕담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럼 진환 씨한테 특권을 드릴게요. 찬우 씨한테 가실래요? 준혜 씨한테 가실래요? 아, 이거 방향이 유! 대상을 네, 타셨기 때문에, 공항인가요? 네. 네, 가시죠. 준혜야. 진짜 2018년 마음고생도 많았고, 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는데, 참, 난 너가 언제나 자유분방하고, 거칠어서 좋아. 올해도 한번 거칠게 달려보자. 마이크와 함께, 네, 트로피의 기운도 같이, 네. 네, 일단 네. 윤영이 형한테 덕담을 하면 되잖아요? 네. 네. 뭐, 덕담 혹은 칭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윤영이 형 일단은, 굉장히 뭐, 저희 팀이 뭐 우울에 빠졌을 때 또는 굉장히 기쁠 때 분위기와 관계없이 긍정적입니다. 네.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항상 그렇게 에너지 있는 모습, 긍정적인, 그 파워풀한 그런 모습으로 저희 곁을 지켜줘서 항상 고마워. 비아이는 덕담보다는 칭찬을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항상 우리 곁에서, 네, 뭐 우리 곡부터 시작해서 춤다 모든 걸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아이 씨. 네, 칭찬이니까. 네. 사부가님이시니까. 네, 그리고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멤버들은 그래서 잠 충분히 주무시고. 그렇게 조금 쉬어도 비아이는 우리한테 최고의 리더니까. 네, 사랑합니다. 점점 뭔가 오글오글해지면서. 우리 바비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바비 씨, 예. 네. 항상 이렇게 오글 배척자 우리 마미 씨. 항상 이렇게 아이콘 지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항상 달려주고, 네, 항상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북돋아 주고, 네, 항상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네, 너무 보기 좋고, 네, 대상 일단 받고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보다 더 내일 공연이잖아요. 안무 연습 열심히. 열심히 하죠. 네, 콘서트인 만큼 안무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형. 네, 많은 팬분들이 보러 와주시기 때문에 그럼요. 앵콜 투어잖아요. 네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어? 어제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할 거지만 바비 형도 열심히 하고 네네. 우리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네. 2019년은 한번 더 신나게 네. 달려봅시다. 네, 젊고 거치고 자유롭게 네. 항상 그런 모습 유지해주고 그럼요, 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뭐 받으시고요. 뭐라 그래야 되냐? 칭찬을 아까 찬우가 다 해버려가지고 덕담? 18년도 고생. 넌 잘하고 있어서 지금도 지금만큼 내 지금보다 조금 더 즐기면서 응? 즐게임 하자고. 즐게임이지. 이렇게 막 이기려고 하지 말고 뭐 순간을 즐기자고 친구. 네, 참 일단 이거 받으시고요. 네, 고마워요. 꽃을 받았는데 꽃도 들으세요. 뭐 찬우는 언제나 뭐 막내지만 너무 뭐라 해야 될까 그 막내로서 형들도 너무 많이 생각해주고 그래서 고맙고 언제나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고맙고 2019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처럼만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진환이 형, 항상 아이콘이 좀 풀어졌을 때, 그 중심을 좀 잡아주고, 또좀 쉬어야 될 때는 또좀 쉬게 해주고, 나서서. 항상 너무 고마운 형입니다. 근데 이제, 네. 이제
본인이 다 맡아서 이제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여기 다른 형들도 많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고요. 네. 야, 이렇게 해서 일...